끝난다 끝나. 와 이거 봐라 이거.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진짜 너무 와.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나와 있지요. 네 아이언맨 준비를 했는데요. 쿼터 스케일 아이언맨 마크 4 그리고 갠트리 머신 핫본 되겠습니다. 핫토이거 가격대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원래 단품으로 따졌을 때 아이언맨 요 마크 4 쿼터도 60만 원이 넘고 이 갠트리 머신도 5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쿼터 스케일 모아야지 하고는 있지만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엄두가 안 났었는데 이걸 또 친한 형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더 전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박스는 사실 지금 요 쿼터 스케일 요 지금 원래 단추가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그니처가 없어졌어요. 직사각형인데 위로만 길고 가로 세로가 좀 비슷한 크기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드 스톱 갠트리라고 써있고 쿼터 스케일 21번입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네,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짝 벗겨주면 보이시나요? 마크4의 소체가 보이는 거고요. 헤드가 언마스크 헤드가 들어있지는 않고 마스크 헤드가 더 들어가 있네요. 아 안쪽에 큽니다. 갠트리 머신 조립도 이따가 해보고요. 일단은 아이언맨부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0년 넘게 아이언맨을 이렇게 만지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튜브도 사실 이 아이언맨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감회가 갑자기 새롭네요. 예, 거의 지금 5년 넘게 6년 가까이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또 아련해지고 뭐 그렇습니다. 와 크다 커. 자 여러분 마크4입니다. 전체적인 웨더링은 기존의 이제 쿼터 스케일 스타일대로 최소한으로 웨더링을 좀 넣어줬다. 웨더링을 조금 더 있는 걸로 갈아 끼우는 교체 파츠는 없고요. 마스크 헤드는 조금 더 웨더링이 있는 걸로 교체가 가능은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마크4 수트는 전투를 그렇게 하지는 않는 수트였어요. 토니 스타크의 고뇌 정체성을 찾을 때 입었던 그런 수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니 스타크의 얼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상처들이 둘, 넷, 여섯 개가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언마스크 헤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 헬멧을 딱 빼내고 토니의 언마스크 헤드가 여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뭐 손쉽게 교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 얼굴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입고 랜디스버거 도너츠 안에서 도넛도 먹고 딱 쇼도 좀 하고 그런 느낌이 때문에 일단은 손 파츠, 네 주먹진 손 파츠 외에 이렇게 전지 가동 손 한 쌍이 들어가 있고 리펄서를 발사하는 손 한 쌍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도넛이랑 커피 이거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프레쉬 도넛 그리고 이름 없는 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가동 범위랑 한번 디테일하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이 쿼터 스케일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6분의 1보다 기믹이 많다죠. 뒤꿈치 쪽 머플렉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다 멋있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접어 올릴 수 있게. 너무 예쁘죠? 가슴 탈착은 당연히 됩니다. 자석으로 굉장히 기분 좋게 붙어요.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런 갈비대들이 살짝씩 움직여주는 느낌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기존 거랑 좀 달라진 느낌이 허리가 심하게 빠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 네, 배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이드는 뭐 그렇게 크게는 안 되네요. 그렇죠? 자, 이쪽에 플레어 열린 거예요. 여기가 닫힌 거고. 이쪽 한번 열어볼게요. 열고, 스커트 열고, 얘를 바깥으로 빼주고. 이게 파츠 교환이 아니고 내장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진짜 6분의 1이랑 이 쿼터 가장 큰 차이는 그쵸? 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와... 자, 플랩들 뭐 전개되는 거는 이제는 우습죠, 뭐. 자, 어깨 쪽에 이것만 열리면 재미가 없죠. 어깨 장갑 또한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뒤로 젖혀지는 거 보이실까요? 여기에 이 친구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네, 뭐 반대쪽에도 당연히 얘를 밀어 올려준다. 미쳤다, 씨. 자, 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수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뒤를 조금 들어주면 다 들립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 뒷부분을 살짝살짝씩 꺾어주면 다 열립니다. 아, 이런 부분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사일이 하나 나가야 될 텐데 약간 더 파놨어요, 홈을. 그래서 주먹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얘를 딱 열어주고 올려주는 거예요. 설계가 지렸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와, 마크3에서 그쵸? 미사일 전환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와, 그건 진짜 대박인데. 그거 이상으로 신박하게 또 넣어줬습니다. 이거 이따가 라이트까지 들어오면 더 대박이에요. 라이트 들어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안쪽에 이렇게 그냥 열어주면 건전지 투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켜주면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은은하게 안쪽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슴 라이트는 뒤에 여기를 켜면은 강력하게 불이 들어오고요. 근데 이 친구는 모드가 두 개예요. 왼쪽으로 돌리면 불이 이렇게만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똑같아 보이지만 가슴 쪽에 파란 불빛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젖혀졌을 때 이런 은은한 불빛들이 꽤나 멋스럽다고 보여지고요. 뒤쪽에도 날개를 들었을 때에 이렇게 불빛들이 들어옵니다. 꽤나 예쁘죠? 네, 헤드는 당연히 위에 이렇게 켜주면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주먹 쪽에 들어와야겠죠. 3도 쪽에 스위치를 올려주면 당연히 라이트가 들어오는데요. 네, 여기만 들어오면 재미없죠. 이쪽에 불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씩 켜주면 곳곳에 많이 켜지니까 멋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갠트리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앞에 있는 이런 암들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크고요. 또 아래쪽 구성이 이렇게 2층 구성으로 또 암이 더 있고 바닥면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야, 이건 참 왜 이렇게 웃음밖에 안 나지?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석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 면과 까만 면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붙이면 까만 면으로 다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야, 뭐 깔끔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하얀 배경으로 또 올리고 싶을 때는 이 친구를 또 바꿔 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뒤집어 끼면 네, 옷을 뒤집어서 또 입듯이 다른 느낌으로 또 이렇게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 이렇게 벌어질 때 아예 밀어서 꺾어주면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펼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친구가 여기에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커, 커. 미친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아, 너무 큰데, 이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상시 전원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또 라이트가 6분의 1 스케일 갠트리도 켜졌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이 친구는 조금 더 네, 확실하게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얘를 먼저 해야 되나 봐요. 이야, 요런 데다가 얘를, 와, 근데 이게 되나? 이게 꽤나 커집니다. 와, 이거 선 정리 어떻게 해요? 아, 폼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실제 여기 라이트가 나오는 선입니다. 여기 단자가 있어요. 이 단자를 이 아래 베이스에다가 꽂아주는 거예요. 오, 야, 여기 또 기초를 한번 또 쌓아주고요. 메인 암입니다. 엄청 크죠? 이야, 이게 맞나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와, 자, 완성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없이 이렇게 갠트리만 보여드리면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손을 보여드리면 진짜 거대하죠. 뒤에 보시면 이런 디테일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뒷부분에 이런 기둥들도 네, 굉장히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이캐스트는 아닙니다. 전부 다 플라스틱인데 훌륭한 마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란 부분들은 피스톤들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 다
가능합니다. 옆으로 도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가동들 굉장히 자유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피스톤은 살아있지 않지만 쫙 펼치는 것도 가능하다. 모아준 상태에서 또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가동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드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피스톤들로 이 정도 네, 가동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네, 움직임 고정을 하고도 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라쳇 관절로 낄낄빠빠가 다 되는 사이드 암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네, 피스톤으로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쪽에서 봐도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그리고 앞에 보시면 다 앞으로도 넘어가고 뒤로도 전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가슴 파츠나 이런 부분들이 딱 붙게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영화에서 이 부분들이 좀 잘 나와줬나 봐요. 아니면 뭐 설계도를 좀 입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아래쪽 이 기둥은 고정입니다. 이게 뭐 빠지거나 더 들어가거나 하진 않아요. 또 아래쪽에 있는 4개의 네, 풋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도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선들이 이렇게 4가닥 꽤나 사실적 느낌이 확실히 더 납니다. 뭐 이렇게 더 웨더링들도 너무 예쁘게 네, 잘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뭐 단순히 크기만 키운 게 아니고 안에 뭐 라이트까지 더 넣어주면서 신경을 좀 쓴 흔적이 보입니다. 네, 엄청나게 큽니다. 이건 뭐야? 그러면 이 친구 이제 한번 올려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요. 자, 한번 이제 팔 일단 껴봤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는 것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허리 쪽이나 얘를 올려서 원래는 자동 데미지네요, 또. 이렇게 종아리 파츠도 뭔가 이렇게 입혀지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와, 뒤에 보이십니까? 끝난다, 끝나. 와, 이거 봐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네, 너무 멋있고 라이트까지 한번 들어오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건전지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상시를 넣어줬기 때문에 또 상시 전원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이 친구를 여기에 꽂고요. 자, 단자는 오른쪽, 네, 버튼은 왼쪽에 있습니다.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요거는 좀 불을 끄고 봐야 조금 더 은은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바닥에 지금 10개 정도의 하얀색 라이트가 들어오고 여기서 지금 또 가장 좋은 건 단자를 꽂아놓은 네, 사이드 지금 좌우 암에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와, 이런 거 진짜... 진짜 이게 약간 피멍하는 맛이 있죠, 그렇죠? 실물을 보시는 분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6분의 1 스케일이랑 한번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쿼터 옆에 6분의 1 스케일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조금 더 높은 사이즈에서 사이드 암들이 잡아주고 있고 얘는 6분의 1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좌우가 더 이렇게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저 친구도 조금 더 낮게 설계되어 있고 아이언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한 20cm 정도 높이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베이스 자체도 크기가 좀 많이 축소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이드까지 조금 펼치면 넉넉 잡아서 한 75cm고요. 여기를 각도 조절을 조금 하면 7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쪽 기준으로는 조금 넉넉하게 가면은 한 42cm, 3cm 내야 되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면 한 40cm까지는 되겠네요. 자, 6분의 1 스케일 겐트리 머신의 광량이 훨씬 좋네요. 4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빛이 쿼터 스케일 베이스보다는 훨씬 더 센 편입니다. 대신에 이 암 쪽에는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 마크 4와 네, 겐트리 머신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쿼터 스케일을 모으시는 분들은 그냥 피규어 퀄리티만 조금 괜찮아도 돼,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해도 돼 하면은 마크 3 제대로 하나 갖다 놓고 싶다 하시면은 겐트리 머신 하분까지 있는 마크 4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크 3, 마크 4는 이제 더 비교적 최근에 나온 네, 쿼터 스케일인 만큼 진짜 명품이다 라는 네,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좀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